숫자는 4.1입니다. What is ownership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이니까 바로 4.1을 볼게요. 상당히 그림이 예쁜 그림이 하나 있죠. 요 그림을 우리 이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코드를 이렇게 옮겨두고 있어요. 요 내용입니다. 요게 방금 이 그림의 내용인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죠. 먼저 스트링에서 hello라고 하는 스트링을 하나 s1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s2로 이번에 move라고 있죠. 이게 move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는 클론을 하고 있어요. 클론. move와 클론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볼까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스택과 힙과 메모리를 통해서 보죠. 첫 번째는 s1입니다. 그죠? s1이고 얘는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리고 어드레스가 뭔가 0x01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뭐냐니까 스택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스트링 오브젝트 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링 오브젝트. 조금 줄여놓을게요. 스트링 오브젝트인데 스트링 오브젝트의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ptr. ptr은 포인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그리고 또 len 해서 뭐가 있어요? 이 길이입니다. 그리고 capacity 해서 뭐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실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근데 일단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세 가지만 보죠. 해서 자 일단 이렇게 identifier은 이런 구성이에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S1을 S2로 S2 그러니까 만약에 l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연결을 합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let S2 equal S1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지금 이 상태,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뭔가 어디를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PTR이 가리키는 거, 이 주소가 만약 0x11이라고 합시다. 0x11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hello라는 게 들어있어요. hello.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힙에 h 하나, e 하나, lo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오래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이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면 포인터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얘는 뭐예요? 주소 0x11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len은 길이에요.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len 5입니다. 5이고 capacity는 기본적으로 2, 4, 8, 16 이렇게 되고 진행 나가요. 지금 다섯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니까 얘를 다 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8바이트짜리 용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헬로 월드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11가 되죠. 11가 될 때는 capacity를 다시 8의 두 배인 16으로 늘리게 돼요. 메모리 공간을. 힙에 할당되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S1, S2로 지금 이렇게 넘겼죠. Move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요게 그대로 와서 얘한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얘를 가리키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x02 얘는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무브예요. 그죠? 근데 클론은 뭐냐니까 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론은 만약에 그래서 S1. 클론을 한단 말이에요. 클론하는 경우에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그죠? 그리고 얘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근데 주소가 얘는 2고 얘는 주소가 역시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소는 0x02 마찬가지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에 이게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클론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메모리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고 무브인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림과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